우리가 정말 더 건강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계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길을 알려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그 이 책의 저자분을 모셨어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그 저자 사인을 받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진짜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름 말해서 안 해주세요. 맞네. 항상 이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섭 박사님은 아마 뭐 의대생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또 이름을 들어봤거나 강연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서울대의대 박사과정 할 때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똑똑한 선배가 한 분 계시다. 의협 강의에서 또 우연히. 네, 몇 달 전에 이제 닥터프렌즈는 저는 직접 뵙지는 못하다가 그 의협 강의 행사에서 한번 그 백투백으로 뭐라고 하더라? 저희가 강연 먼저 하고 네. 그 다음 순서였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만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강의했는데 제가 정말 셀럽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던 게 뭐냐면 포토타임을 주시더라고요. 아나운서 분이 사진 찍으실 분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뒤에서. 네. 저희 헬프님들이 와주셔가지고 네. DDP에서 오셨던 헬프님들은 아마 기억나시는 맞습니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주로 이렇게 강의를 가면 주로 이렇게 아저씨 분들한테 하거나 성비가 거의 남녀가 비슷한데 근데 이상하게 되게 여성분도 많이 계시고 되게 커다란 카메라를 가신 분들 왜 오셨지? 근데 보니까 다 포토타임 때 다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네.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이 책이 너무 좋은 책인데 강연을 저희도 두 번 들었거든요. 저희 독자님들 혹은 보고 있는 여러 의료 관련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생소할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가 뭔지 저도 사실 책을 보고 알았어요. 그 아마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익숙한 네. 분도 계실 텐데요. 네. 근데 아마 그 헬프님들은 네. 아예 이 단어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소개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 책을 쓰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도 소개를 조금 드리는 주제로 네. 할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뭐 다들 그것까진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AI랑 바둑을 두면서 그때부터 AI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AI가 뭔가 의사도 대체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거랑 관련이 있나. 근데 AI도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하면서 모든 분야를 디지털이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네. 우버 같은 운수도 그렇고 뭐 숙박도 그렇고 에어비앤비 사실 지금 유튜브 하시는 것도 과거에 네. 공중파에서 하는 역할들을 지금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 모든 분야를 사실 바꾸고 있는 건데 의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단어를 보시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어려운 말이에요. 뭐 디지털 네. 의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두 개 단어를 따로 보면 뭔가 디지털이랑 이제 헬스케어 건강관리가 합쳐지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분야의 정의보다도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더 쉬울 것 예.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뭐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오늘 사실 깜빡 못 차고 왔는데 저는 기어 차고 왔어요. 네, 애플워치 같은 예.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네. 뭔가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앱 같은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 걸음걸이나 칼로리 소모부터 해가지고서 좀 더 되게 딥한 의료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고구마 블록체인이나 뭐 VR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떤 건강관리 혹은 질병치료 활용하는 게 다 통틀어가지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어렵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차고 있는 어떤 웨어러블이나 이제 VR로 뭔가 공포증을 치료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계실 거고요. 뭐 아마 걸음걸이 측정 같은 거 앱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으실 테고 아니면 뭐 이제 깊이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아니면 뭐 살 빼고 싶은데 뭐 다이어트를 앱으로 해봐야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뭐 측정해 보셨는지 킬로미터 같은 거 네. 네. 그 평균 속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총 뛰는 거리나 기록 비교 같은 거 해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서 혹은 이제 정말 병원에서 예를 들면 엑스레이나 뭐 MRI 같은 거 진단을 판독하실 때 그걸 보조하는 인공지능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나 기기들로 우리가 좀 즐거우면서도 우리의 어떤 건강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런 단어의 광의에 해당할 네.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원석 박사님 말씀하신 거면 예전에 이낙준 선생님이 소개했던 이명을 좀 맞아요. 예방하는 치료하는 앱 어플이나 예. 소리 치료를 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요즘 사용하는 명상 네. 어플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네. 네. 사실 그 아마 오늘 얘기를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네.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이 요즘에 되게 핫해가지고 엄청 핫한데 제 페이스북의 피드는 거의 절반이 네.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진짜 그게 영어로 하면 디지털 세라프틱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사실 한국어는 정식 번역이 없어요. 흔히 뭐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게 기본적인 개념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앱이나 뭐 VR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치료제가 뭐 먹는 약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화학적인 어떤 네. 약이었다면 뭐 아니면 이제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게임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VR로 치료하거나 뭐 이런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FDA 인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요. 지금 치료용으로 되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명상으로 이제 뭐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뭐 질병을 좀 치료해보겠다 완화해보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특히 저는 이제 18장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 부분 되게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약간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중독이 너무 심각한 문제고 알코올 중독이라던가 마약 중독이나 근데 그게 이제 의사가 처방하는 중독 앱이 미국에선 지금 이미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통계적으로 의미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약처럼 치료 효과를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야지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회사 이름이 페어 세라프틱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리셋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앱인데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FDA가 인허가를 2017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중독 치료하는 앱이고요. 그래서 뭐 담배든 뭐 코카인이든 그런 거를 치료할 때 쓰게 되면 실제 중독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임상 연구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인허가를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리셋 5라고 하는 게 있는데 되게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큰 남용되는 게 문제인데 트럼프가 국가 재난 사태 선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리셋 5가 이제 오피오이드의 이제 5인데 FDA 인허가를 받은 게 그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하는 앱입니다. 저는 사실 이 패러다임을 깨는 느낌이었어요.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치료제라고 하면은 공통적인 화학 합성물의 약이나 뭐 주사나 혹은 내가 물리적으로 하는 어떤 치료를 의미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치료의 전부였는데 디지털로?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로 이게 증명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는 이제 사실 이거를 하려고 하면 1대1로 사실은 환자 한 명을 놓고 뭔가 인지행동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해서 이걸 중독을 좀 낮추고 어떤 갈망을 낮추는 치료가 사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신과 치료의 그런 특성이 이런 또 앱으로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읽고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ADHD도 해볼 만하겠는데 근데 당연히 뒤에 있고 ADHD가 있죠. 불면을 인지행동 치료를 하겠는데 그 이미 또 있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거 그러면 우울한 사람들 채팅처럼 하면은 좋게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있어 그냥 있었어 이미. 그 다음 생각한 게 이거를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아직 목소리는 없는 것 같다. 굉장히 미국을 또 자주 가시잖아요. 갈 때마다 이게 빨리빨리 변화하는 걸 또 느끼시겠어요? 네. 뭐 제가 3일 전에 지금 또 미국에서 귀국했는데 이번에도 갔던 이유가 이제 말씀하신 디지털 치료제 관련 컨퍼런스를 실리콘밸리에서 참여하기 위함이었었고 되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그 해마다 제가 매년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뭐 이제 새로운 임상 결과라든지 사업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에어비앤비라던가 그리고 우버 사실 이런 새로운 디지털 개념이 생기면 저 책에서도 봤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투숙객이 이제 숙박업주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사실 이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존 업체들은 또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미국에서는 좀 이런 변화를 좀 반기지 않거나 꺼려하는 어떤 기존의 제약회사라던가 병원이나 그런 분위기는 없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모든 변화에는 이제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의료에서 그 이해관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의사분들도 계시고 환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제약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 변화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마지막 4부에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보험사, 제약사, 스타트업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제가 전략 같은 걸 좀 얘기하기도 했는데 반대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대하는 쪽들은 보면 이제 결국
결국에 데이터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결국에 데이터인데 결국에 우리가 데이터에 관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또 의료도 결국에 데이터 사이언스이니까요. 근데 이제 보면 갈수록 데이터가 중요해지는데 이게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게 아주 민감한 것들이니까 뭔가 진료 기록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같은 것들도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로도 질병을 진단을 도움을 준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너무 민감한 데이터, 뭐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무래도 제일 첨단에 있다 보니까는 이슈도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가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방송의 시청자에다가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그 방송의 그렇죠. 생산자가 되듯이 혹은 뭐 우버 같은 걸 보면 택시 승객이다가 내가 택시가 되듯이 이게 이제 환자들로 보면 적극적으로 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거든요. 환자 유래의료 데이터라던가 환자 스스로 만들어내는 뭔가를 이용해가지고서 과거에 이제 의료는 보면 의사에 의해서 뭔가 이제 병원 내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의료기기를 통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자 혹은 일반 이제 사용자 혹은 이제 대중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통해가지고 뭔가 많이 할 수 있게 되면서 확장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기회를 누군가 잡으면은 좋을 수도 있고 또 이거 우리나라가 또 잡으면은 전 세계에서 이거를 선도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또 우리나라 같이 IT나 또 이런 부분이 발달한 나라들이 많은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나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한계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한계 중에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신다면 뭐 규제. 사실 뭐 의료법적으로도 많이 상충하죠. 뭐 일단 의료 정보에 대해서 너무 제한이 많아서 저는 좀 정부나 이런 쪽 비판도 많이 좀 했는데요. 그게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라든지 되게 새로운 시도들이 대부분은 한국에서 불법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버도 보면 그 의료 분야에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버 헬스 뭐 이런 거 리프트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뭐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환자를 이렇게 옮겨주고 태워주고 하는 게 뭔가 환자 유인 행위 그렇죠. 이게 돼서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불법인 거죠? 우버도 불법이고 환자 유인 행위로도 불법이고 이건 다 불법이네. 쉽지 않겠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국가가 의료 시스템이 되게 다르잖아요. 의료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게 이제 의료 접근성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혹은 의료 비용도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면 한국은 보면 제가 아 갑자기 배가 아파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내과선도 계시지만 저한테 연락 하시면 되죠. 일상에서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내과 네, 있는 곳이 만약에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무조건 거의 무조건 있죠. 이 건물 아까 여기 들어다 보니까 막 한 10개 정도 있던데 이 건물에 그 언제든지 한국에서는 내가 아프면 전문의를 그날 볼 수 있잖아요. 그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보면 저도 되게 통계를 보고 믿지 못했는데 도시별로 봤을 때 그 뭐 가정학과 전문의를 오늘 예약하면 며칠 뒤에 볼 수 있냐 도시별로 보스턴이 최악인데요. 109일인가 109일? 통계를 올린다고요? 그 무료도 아니잖아요. 네, 믿을 수 없는 이게 통계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한 3주 이상 걸리고요. 평균이 아마 2, 3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네. 있네요. 이게 너무 니즈가 크겠다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원격 의료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텔라닥이라고 하는 1등 기업인데 미국에서 걔들이 이제 상장을 할 때 어떤 주장을 했냐고 하면은 우린 10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한국은 10분이면 되게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은 뭐 100일이랑 어마어마하네요. 10분? 이렇게 하면 이제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진료비도 보면 한국은 되게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저는 그게... 사실 제가 본 환자가 이제 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쓸데없는 초반인 거 아닌가? 환자들도 되게 싫어할 그렇죠. 거예요. 보험진료는 되게 정말 본인 부담금 정말 낮게 설정이 돼 있는 과들이 많죠. 사실 한국이 싸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걸 아실 겁니다만은 미국은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뭐 GDP의 20%가 의료비로 나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국가별로의 차이점 같은 것도 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고려할 게 굉장히 많네요. 사실은 디지털로 가면은 대상이 글로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또 각 나라별로 이게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저희는 의사지만 의사가 아니어도 어떤 의료의 사용자잖아요. 그 입장에서 앞으로 의료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는 저는 이게 발달하면은 뭐 환자분들이나 혹은 일반 대중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만성질환자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만성질환자를 의사가 네.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좋아도 매일매일 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의료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과 네. 니즈를 다루는 분야잖아요. 모두가 건강하고 싶어하고 그런 욕망들이 아주 근본적인데 다른 모든 분야가 다 디지털라이즈 되듯이 뭐 의료나 헬스케어도 결국에 디지털이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의료의 미래가 모두 디지털에 관한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으로서든 혹은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의 입장으로서든 혹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봐가지고요. 적극적으로 뭔가 기회를 잡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이런 분야가 있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타다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분야에서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일반 사용자, 다른 많은 분들이 네, 외국에는 이게 되고 있는데 왜 한국에 안 되지 이게? 이걸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야도 지금 특히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예를 들면 뭐 구글이다,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뭐 IBM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국은 되게 느립니다. 이런 변화가. 그럼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네. 저는 그게 출발점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을 알아야 사실 우리 아이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반 어떤 그 소비자, 뭐 환자분들이든 혹은 정부에 계신 분들이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이런 변화를 아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이 책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최은수 박사님께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굉장히 빨리 뛰어들고 이걸 국내에 선구자적으로 소개해주고 계시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그래도 한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야기 시작하고 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처음 뛰어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그냥 비슷한지 솔직하게 예, 예, 솔직하게 그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최근 세 권째 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낸 게 그 2014년도였어요 그때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란 말도 없었거든요. 한국에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관계자분들은 이 용어를 일단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의 숫자라든지 스타트업 기업들의 수라든지 혹은 이제 이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의 크기라든지 혹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시각처에서 인허가 받은 어떤 관련 제품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인허가 받은 개수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분명히 변화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느린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글로벌 수준에서 보면은 충분히 빠르진 않은 것 같다 하는 게 좀 아쉬운 것이고 특히 규제라든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가 문제 같은 것들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그 국민건강보험을 이 분야에 얼마나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뭐 시각처나 이제 심평원 같은데 자문도 하면서 같이 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제 그 내부자 중에 한 명이어서 제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책을 읽어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더 건강하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뭐 맞아요, 지금 맞아요, 딱히 맞아요. 의대생이 아니더라도 IT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책 자체가 그냥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의대생들은 보면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제가 최근에 많은 의대생들 만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커리큘럼에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것 같아요. 특히 그 친구들도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네,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의사 면허 따고 뭐 할 건지를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 프렌즈가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뭔가 하는 역할은 없을까요? 일단은 지금 구독자 수가 지금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도움 되거든요. 게임이나 뭐 그 드라마 리뷰 하시듯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관련된 스마트폰 앱을 리뷰한다거나 관련된 뭐 저 아니라도 스타트업 되게 유명한 곳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임팩트가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 한 명 저도 하고 있어요. 그 뭔가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다가가기 쉬운 것부터 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건강관리 어플이나 이런 건 사실 또 구독자분들은 다 알려드려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이낙준 선생님이 그때 이명 치료 어플이나 뭐 이런 걸 알려드렸던 것처럼 다음번에는 헬프님들도 SNS 많이 하실 텐데 SNS로 우울증을 진단을 도와줄 수 있는 부장 그 디지털 표현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헬프님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